우리의 위원장으로 계신 윤세국 선배. 자,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권연맹 대구경북본부의 위원장이신 황견호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조산협회 회장 이옥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맹의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금경합동신문사 명예회장이신 손종익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연맹의 부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안동지회 회장님이신 오금주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금주 우리 지회장님께서 저희들 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선해주시고 협조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수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이신 김대진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대진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북도의원이신 김영진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북 평화통일 안동회장 강순성님. 옥새광경 경북회장 이서랑님. 네. 반갑습니다. 안동 실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이정구님. 반갑습니다. 안동 실버 여성 단체 협의회 고문으로 계신 이병국님. 감사합니다. 안동 재변 성주 부리 보유자 송옥순님. 반갑습니다. 자유농객 주필이신 김성봉님. 안동 애터미 대표이신 이동근. 예, 그리고 저희 그 인권위원 부위원장님이시면서 안동 소주 대표이신 김현박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 연맹의 대구경북본부 위원장으로 계신 황윤호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 교박전문대학 교수이신 유시시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강의할 제목은 기본권 실현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서 아마 좋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자, 우리 유시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정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잠깐 마이크는 쓰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인권연맹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한국인권연맹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국제인권연맹 한국 지부가 되겠죠. 그래서 국제기구가 이 인권의 신장과 인권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는 이러한 이 비영리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 특정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의 권리입니다.
안동은 정신문화 수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걸리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인 안동은 정신문화 수도니까 그야말로 정신의식 수준이 어느 지방보다 높다. 우리는 태계 선생님이 태계 선생님은 고작인 여기 안동은 우리 태계 선생님도 부인을 정성껏 모시면서 일생을 사르셨습니다. 조금 부인이 조금 이 정신적으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서로 존경하면서 우리 태계 선생님의 이러한 아내의 사랑, 아내에 대한 배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배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서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권 감수성. 내가 원하는 말을 상대방도 원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안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은 또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바로 이것이 인권의식입니다. 안동은 어느 지방보다도 뭐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체면을 알고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도리를 실천하고 바로 이러한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권리 또는 인권이 이런 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삼강오륜을 일찍이 그 법도를 익히고 실천하면 바로 조강지철 삼강오륜은 조금 다르지만 그것을 오늘날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부모유신이라든지 부자유치라든지 바로 이거는 명령관계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자애는 바로 사람 대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도리 바로 이것이 인권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사람의 매를 댈 때 이 매를 댈 때는 이것이 감정으로 사람의 감정이 빠지면 이것은 폭력이 되지만 그 사랑하는 자애하는 마음으로 그 내가 맞는 만큼 아픈 마음으로 자식의 종아리를 때릴 때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것은 바로 부성의 모성의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 마음으로 조카를 사랑하고 이웃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권의식이고 바로 이것이로서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유권이니 또는 뭐 참정권이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것은 교과서에서 이 말을 다듬어서 조금 지적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새터미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 탈북을 했습니까? 바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그 다음에 설령 최소한의 의식을 최소 생명은 부재하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발표할 수가 없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집회와 집회가 금지가 되고 거주 이전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자유가 없고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인권 한국인권지부 여기 안동 오늘 순회 강연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만일에 강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김정일이가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가라 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인권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누구 부탁을 받든 간에 체면으로 든 간에 또는 원해서 스스로 여기서 참석하셨는 것은 바로 인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옥내 집회입니다. 얼마 전에 강화문에서 뭐 200만 명이 참석 뭐 촛불을 들었니 태극기 집회를 했니 바로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입니다. 바로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해합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면 그거는 단체가 되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예컨대 결사체를 만들면 정당도 되기도 하고 동문회가 되기도 하고 뭐 동문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방에도 가고 동문회도 가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자기가 싫으면은 이 오늘은 뭡니까? 결혼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강제로 결혼하라는 이 그 법은 없잖아요. 강제로 군대에 가라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무니까요. 그런 의무는 최소한 공동체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인권의 실현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기본권의 제한이지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분비를 위하여 때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예컨대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을 가지요. 감옥을 가면 어떻게 돼요?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죄를 안 짓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 굳이 감옥에 갈 일이 없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오늘 다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빵이 하나고 자리가 하나인데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면 바로 뭡니까? 기본권 충돌이 일어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은 이거 화장실을 동시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하면 결국 뭡니까? 다 같이 화장실에 갈 권리가 있는데
예, 근데 그 화장실은 하나인데 열 사람이 가면은 기본권이 어떻게 되겠요? 확 터지는 거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충돌. 남두권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빼법 소위 말해서 뭐냐, 무식한 놈이 이깁니다. 그때는 주먹이 이기고 무식한 놈이 이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체면과 양반, 소위 말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밀리죠. 그래서 옛날에 안동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선비 집안이고 점잖은 사람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시락을 나눠주면 점잖은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시락 중에서 제일 뒤에서 다 식었는 거, 뭐, 또는 뭐, 어? 옆구리 터진 김밥을 먹게 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어때?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가도 좋은 의식주,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 본성을 다 누구나 추구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동시에 다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째는 내가 경제적 소득이 부족해서, 속에서 내가 가난해서.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싶지요. 폼 잡고 살고 싶지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KTX 못 타고, 버스 타고, 그것도 없잖아. 뭐, 걸어 다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뭡니까? 때로는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소한 기본적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적인 수요는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컨대 실업보험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국가가 막 싸게 옷에 뭡니까? 65세 이상에는 뭘 드립니까? 예컨대 각종의 할인을 해주지요. 또는 지하철 공짜로 주지요. 그다음에 노령연금 주지요. 이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원칙적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국가가 말해 기본권을 보호, 이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이것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은 개인이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우선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뭐 아파트 전세권, 예컨대 방 두 방 깨끗한 데라도 가야만 뭐 결혼을 하려고 그래. 상포 세대란 말 안 합니까?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세금으로 어떤 정책으로 예컨대 신혼부부에게 싸게 또는 저렴하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다 못해주잖아요. 누구든지 폼 낳게 누구든지 50평 아파트에 폼 작아가지고 막 열쇠 몇 개 가지고 결혼하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저런가 같이 행복 추구 의식 수준이 팍팍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가 다 못해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은 뭡니까? 약간 사과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 손자 뭐 성형수술도 지켜주고 아파트 예금 전세금도 보태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권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뭡니까? 인권의식을 가지고 인권의식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권리만 주장하면 반드시 뭡니까? 그 사람은 충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화장실을 하려고 해도 마치고 화장실을 가는데 이 많은 인구가 많은 사람이 화장실을 동시에 가 누구는 예컨대 5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5분을 기다리고 누가 10분을 기다리고 누가 당장 화장실을 가야 될 것인가? 기본권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될까? 만약에 법으로 그것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가 외화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특검입니다. 최근에 뭡니까? 예컨대 이 뭐 우리 사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특검 의식 때문입니다. 제대로 경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컨대 특정한 대학에 지원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것으로 예컨대 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바로 뭡니까? 특검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예컨대 권리와 상대방의 몫을 뺏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노력으로 예컨대 벤츠 사고 정당한 노력으로 큰 아파트 사고 예컨대 좋은 생각을 해보고 예컨대 뭘 한다면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왜냐면 우리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아 열심히 교육시키니까 열심히 하려기 뭐 그거 뭐 아껴가지고 예컨대 지금 뭐 재산 잃어가가지고 예컨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식한테 상속해주고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의 핵심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인간답게. 뭐가 인간답게 되는가?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도 인간답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100년 전에 인간답다는 것하고 예컨대 지금 현재의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하고 앞으로 50년 뒤에 인간답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유행이 변하잖아요. 우리는 아파트도 예컨대 10년 된 아파트, 최신 아파트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예컨대 그 아파트 생활 구조가 문화가 예컨대 이 정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는 게 좋은 건 새 아파트가 좋은 거, 새 옷이 좋은 거, 그것은 최신의 우리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디자인, 그러한 색상, 그러한 예컨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심품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부흥해서 점점 뭡니까? 인권의식을 조금 더 그 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 실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크게 말이요 경찰서 크게 안 가고 예컨대 뭐 특별하게 뭡니까? 교도소 문제 거 해가지고 다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인권 실현을 잘 해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을 잘 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과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나쁜 놈, 도둑놈, 강도, 폭행범, 모색범, 흉악범들은 상대방의 권리, 상대방의 인권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강제적으로 뺏는다 이 말이야. 강제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예컨대 나쁘어뜨리는 특정한 목적으로 그 사람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뺏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서로가 하면 그건 사랑이지만 강제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차릴 때 충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나머지 앞에 가르침을 뱉고 다음에 꼼수를 던지면 그 집은 누가 청소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권리와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노상방뇨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인 큰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합의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눠주고 이 법률이 다 못 받으면 우리는 통상 도덕과 윤리로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아주 좀 30분입니까? 20분입니까?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얘기를 좀 하고 오세요. 왜냐면 조금 자, 그쪽으로 와보세요. 자, 와보세요. 이게 뭡니까? 충돌입니다. 통행의 자유, 통행권을 서로 충돌하니까 우리는 사무국장님도 지가 할 길 가는 거고 나도 내가 할 길을 가는 거고 앞에 있는 건 네가 피해야지 내가 왜 피하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내가 대통령이다. 비켜 비켜 잠깐만. 알아서 피하면 예행건 임금님 행창하십니다. 하면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죠? 아니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면 당연히 우리 기본권을 참아야죠. 그렇지만 안고 만약에 비켜가면 그러니까 권위적인 거. 야, 씨, 뭐 경찰 서기자라고 막 비키라고 그래. 네가 뭔데? 뭐 싸우지요. 바로 이런 권리 의식이 있으면 네가 뭔데? 너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네가 뭔데? 우리 초대가 막 그러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경찰 서장인데 뭐 그거 가만. 그래 뭐. 여기 경찰 선생님 이건 뭐로?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 와보십시오. 이리 와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오면 저는 어떻게 바치니까 내가 비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아이고 그래 요래 비켜주지요. 바로 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통행을 하잖아요. 우리 거리 가면은 이러한 보행을 하다 보면은 자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작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둘이에 동시에 옵니다. 안 비키지요? 그죠? 내가 시간도 바쁘고 예 근데 기름도 더 많이 들면 내가 왜 비키는지 네가 비키지. 그러면 우리 서로 경쟁하고 부치를 치죠. 이게 기본권 충돌입니다. 그럼 누가 피해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긴급차량 소방차량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통행권을 보장하게 주고 있어요. 또 그런 통행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일반 통행이니까 도로교통법규에 의하여 이 정해졌는데 그 지켜야 됩니다. 일반 통행의 경우에는 진입금지 들어오면 지가 비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새 누가 먼저 가라고 비켜가는 규정이 없잖아요. 이것이 법률로 정해졌으면 법률을 따라야 되고 그 법률이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이 안동에만 그걸 안 해주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법률이 없으면 이 부분은 뭡니까? 도덕과 윤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아버지면은 같은 값이면 내가 또 내가 하급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의를 내가 비켜주는 게 양보하는 거 뭐 그렇게 전산하여 그리고 부여보 물 하나 떠와. 내가 너 당신 왜 물 떠줘야 되나. 그렇게 사람이 기대하는 욕구와 수준, 이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권리가 서로 충돌될 때, 이해관계가 상출될 때는 충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뭡니까? 법률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해해서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해결을 잘할 때 뭡니까? 우리 여기 뭐 판사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의 이 권리도 전부 다 기본권에서 유래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법이 바로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헌법에 있는 이러한 기본권, 헌법을 우리는 기본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권은 대체적으로 권리를 예컨대 쫙 모아나는, 압축해나는 택입니다. 이 기본권의 권리를 퍽 튀어놓으면은 수많은 권리들이 나와요. 이러한 기본 이 권리들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인간의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사람인자 권리건자 해가지고 건자건자 같아요. 인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권리,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기본적 권리. 바로 이것을 압축해 놓으면 한마디로 아주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겁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전제에서 인간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구를. 여성의 인권은 여성으로서, 인간 여성으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의식, 원하는 바, 여성이 원하는 어떤 그 행복에 관한 관념을 맞춰줄 때 우리는 여성의 인권의식이 높아질, 여성을 배려하는 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제대로 했을 때 보는 겁니까? 인권 감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동에 보면 안동은 바로 정신문화 수도다 말이야. 체면과 분수를 하는 사회다. 목소리 편하게 해도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체면과 분수를 하는 사람은 이웃과 예컨대 충돌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서로가 부덕과 부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부부싸움도 잘안하겠지요.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당신이 먼저 당신 여보 손 누가 팔아서 얼씨구 저 당신이 뭐 우리가 뭐 노래 뭐 이제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쩔 거 없죠. 그렇지만 남자가 아내가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성이 남편이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식이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아버지 왜 뭐 날 뭐 부양하시는 아버지 날 왜 교육 안 시키는데 왜 날 유학 안 시키는데 이놈아 내가 제대로 뭡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시키지노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바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내가 기본권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환경이 안 되면은 당연히 기본권이 우리는 북한이 아무리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그지 편편이 안 될게 북한의 인권은 아무리 잘 보장이다 한국 수준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하죠. 야 미국에 가서 한다. 미국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돈 없으면 빠다 먹으면 그건 돈 없어도 말이야 빠다 먹는다 이 말이야. 바로 왜냐면 거기는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죠? 인권 수준이 높은 겁니다. 한국의 70년대 한국은 두루마리 휴지 사용 안 했지만 미국은 두루마리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월남으로 되는 월남에 있는 처녀들이 한국에 뭐 오고 싶은 건 한국은 월남에 비하면 유토피아야. 그리고 오고 싶은 것은 왜냐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이 대한민국에는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달 벌면은 월남에 가가지고 뭐 6달, 7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의식주, 인간, 월남에 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권리를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어떻게 양보하고 너무나 뭡니까? 그래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바보 지급당 당연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적당한 게 자기 권리를 위해서는 품위 있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품위 있게 싸울 줄 덮어놓는 것만 싸 육도 문자리고 싸울 게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정말로 싸우고 싶으면은 따져서 경찰서 신고해서 그래도 안 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한테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해야지 가족 맥살 짓고 막 나무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가오고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인권 실현과 기본권 충돌을 해도 우리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는 기본권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기본권 행사는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경찰이 최근에 뭐 집회와 시위를 결사하면 뭡니까? 경찰이 에스코트 해주잖아요. 교통정리도 해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을 벗어났을 때는 여지없이 체포구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 실현, 여러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법규원에 보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뭡니까? 태계했던 사람이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덕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뭡니까? 범죄 없는 마을이야. 바로 이런 사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항상 뭡니까? 그리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법만이 지배하는 사회는 시상놈이 사회죠. 우리 업동 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그 도시 사회는 서로 뭡니까?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남남이니까 권리밖에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도 살지만은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뭘 해먹는지 굶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아사자가 나와도 몇 달이면 고독사가 일어나도 모르는 건데 옆집에 일어나도 왜 그 관계는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만 살고 있는 거죠. 인정도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농촌사회가 농촌사회는 보면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을 먹습니까? 뭡니까? 노인정에 가가지고 해결하고 또는 거기서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집에 어떤가 솔직히 다 압니다. 이러한 사회는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뭡니까? 인권 실현이 잘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인권도 오늘 한국 인권연맹 대구 경북 지부 순회 강연에 제가 이 강연을 맡았습니다만 너무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을 이해를 잘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막 자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제 두 수 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부산 내고대학 교수 법학교 지금 유시죠 교수님 특별히 전달하실 얘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신 거 말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에 대해서 기본권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도덕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완전히 상식이 통하지 않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할까요? 하지 말까요? 네, 해주세요. 마이크 사용할까요?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우리 조시 인가가 서울 선배에서 형평무인지경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따지고 보면 역지사지로 따지고 보면은 삶은 뭡니까?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이 참, 다 같이 자식을 키우는, 제가 조국이보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조국이도 군산대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압니다. 또 같은 법학을 했기 때문에, 형사법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헌법을 했고, 그래서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개념이니까 그 자식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예컨대
권리, 다른 사람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자식 사람은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와 다른 사람의 몫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분노하는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그 뭡니까? 검찰청에서 그것이 우리는 의심만으로서 누구든지 뭡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인간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뭡니까? 기소가 아직 일부는 됐고 한 사람은 부인은 됐고 아직 안 됐으니 우리가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성인인데 부부가 그래도 부부간에 유별한데 부인이 잘못이 왜 남편이 져야 되노?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아가는 저 가정사를 볼 때도 다 서로 인격체는 다르지만 서로 부인의 생활과 그 다음에 남편의 생활에 대해서 항상 뭡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해서 부인 얼굴에 우사 안 당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참고 그 다음에 예컨대 남편 얼굴에 먹칠 안 하기 위하여 참고 예컨대 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일심동체다라는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무칭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만약에 그런 식 비슷한 의심하는 짓을 하면 여보 말라고 그에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치울 겁니다. 그죠? 그런 새우 인생을 살면은 그 집이 언제가 망조가 나겠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가정이 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